노인 일자리로 마을 환경 미화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손정자 어머니. 조금 힘들지만 어머니에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노인들 뭐 돈 벌이 도는 게 있나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이걸 일하면 한 달 돈이 그래 이제 한 28만 원서 도는 게 그 같습니다. 생활하지. 아이고 허리야. 됐다. 어머니의 허리는 어떤 상태인 걸까요? 5번뼈가 6번뼈로 건너가는 부분에서 여기 다리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 한마디로 끊어진 거예요. 다리가 끊어지면서 5번 천추 1번이 마지막 마디가 조금 어긋나면서 신경 구멍을 좁히고 협착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긋난 척추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신경을 자극해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통증 없이 걷고 싶다는 손정자 어머니는 과연 다시 걷는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수술날이 밝았습니다. 주치의도 아침부터 진행된 수술 준비로 여념이 없는데요. 어머니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선생님, 오늘 수술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한 2시간에 걸쳐서 앞쪽 배쪽 수술은 이미 진행한 상태고요. 그 인조뼈를 잘 집어넣고 이제 뒤쪽으로 환자 자세를 바꿔서 이제 뒤쪽 수술을 진행할 건데요. 뒤쪽 수술은 의외로 한 1시간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받는 치료는 전방 접근 척추 유합술입니다. 어긋나 있던 척추를 다시 제자리로 맞춰주고 후방 나사 고정술로 불안한 척추를 더욱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것이죠. 한평생 가족만을 위해 몸살이지 않고 일해온 어머니. 이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금 이 순간을 꿋꿋하게 잘 견뎌내주길 바라봅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네, 손정자님 들어가실까요? 저희 오늘은 여기서 안쪽에서 운동 좀 할게요. 저희 오늘은 여기서 진행할게요. 보조기 풀고 누우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는 좀 간접적으로 허리 안정화에 도움을 끼칠 수 있게 복부 쪽으로 운동을 좀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릎으로 살짝 모아주시고요. 공이 떨어지지 않게. 다리를 배 쪽으로 시작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시고요. 다시 천천히 올려볼까요? 그렇죠. 하면 이렇게 살짝 아래쪽에 힘 들어오는 거 느껴지세요? 예. 복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허리가 아프면 허리 쪽에만 좀 국한돼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허리의 안정화라는 게 후방에서는 허리 근육이 물론 수축한 게 맞긴 한데 앞쪽에서는 앞쪽이랑 옆쪽에서는 복부 근육이 같이 잡아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코르셋처럼 사방에서 조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압력이 형성이 되는데 그 압력이 이제 좀 간접적으로 허리 안정화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방금 이제 안정화 운동으로 복부 운동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방금은 보통 이제 살짝 복부의 아래쪽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번에는 그 위에 쪽도 해줘야 되잖아요. 위에 쪽 같은 경우에는 허리뼈가 있고 등뼈가 있고 목뼈가 있는데 등뼈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면 되냐면은 손 머리 뒤로 이게 깍지 한번 껴볼까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제일 위에서부터 하나씩 떨어지면서 내리시고 곧잘 하시는데요. 다시 위에서부터 등뼈 하나씩 떼보시고요. 그렇죠. 조금 조금씩 그렇죠. 내리시고 자 마지막 셋 힘 빼시고요. 내려오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술하신 지 이제 2주 지나셨거든요. 예.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왼쪽에 엉치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랬던 거 어떠세요? 일자도 안 아프고 일자도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자, 여기 수술 전에 이제 사진이랑 수술 후 사진 비교해 놓은 건데요. 예.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여기 허리 한마디가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예. 어? 예. 여기 이제 빠져서 다 새로 바로 잡아주고 나사 고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여기 나사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허연 거 기다란 거 보이시죠? 예. 여기 이제 허리에 나사로 고정을 해준 거야. 어? 환자분은 복부 접근을 했지만 뒤에서 나사는 뒤에서 고정했고 나사를 고정하기 위해서 절개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구멍만 뚫어서 작게 수술을 했습니다. 예. 네, 수술 경과는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수술 전에 5번 천추 1번에 협부라는 부위가 이제 한마디로 끊어져 있었거든요. 척추 분리증이라고 그러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느슨해지고 하면서 이제 전방 전이증이 생겨서
허리가 어긋나면서 생긴 신경구멍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생겼던 이 왼쪽 다리 통증, 또 오른쪽 엉치 통증은 수술 후에 뭐 거의 한 80% 이상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퇴원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꿋꿋하게 허리를 펴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 어머님이 네네. 되게 기운도 없어 보이시고 움직임도 되게 둔해지고 하셨는데 네네. 퇴원하신 오늘날 보니까 오늘 보니까 너무 막 가벼워 보이세요.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어머니도 기분 많이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좋고 말고 반갑지. 기사님 반가워. 얼마나 반가운지. 에너지가 느껴지네. 얼굴도 밝아지고 좋으시... 예, 행운이네 행운. 모두 행운이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좋은 사람 많이 만나갖고 수술도 잘 되고 즐거워요. 어머니 퇴원 소식이 고향집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병원 생활로 비웠던 집을 큰딸 미숙 씨가 청소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올지 설레기만 하답니다. 엄마가 퇴원하시니까 남동생이랑 집안 정리도 좀 하고 청소하고 애 엄마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 성대 씨도 어머니 만날 생각에 얼굴에 벌써부터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누나, 응? 엄마는 언제 몇 시쯤 오신대? 한 시간 있으면 오실 것 같은데. 아이고, 이게 우리 기억나나 누나? 우리 집 가게 아버지하고 가게 할 때 쓰던 건데. 엉덩이 아직 있어 이게. 이게 아직도 네? 있구나. 이게 돈덩이 이제 엄마 이제 수납이 수납함. 수납함으로 이거 바뀌어버렸네. 수납함이네. 가게를 하셨어요? 예. 어떤 예전에 네. 철물점 했습니다. 철물점이요? 예. 철물점 한 30년. 아버지 네. 계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 네. 어머니가 한 5년 정도 더 하시다가 기력 힘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 집을 이렇게 조금 개조를 해갖고 살림집을 사는 거죠. 청소가 끝나고 큰딸이 요리 실력을 발휘해봅니다. 수술 후엔 잘 먹어야 하니 평소 어머니가 즐겨 먹던 음식들로 준비했다는데요. 미숙 씨는 어머니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답니다. 아침날 먹는 메뉴들인데요.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생상을 하는데도 통증 없이 이제 건강하게 일상생활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나, 엄마 이제 도착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 나가봐야. 그래? 엄마 오셨어? 때마침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그래. 아이고. 고생하셨어. 그래. 허리 좀 어때요? 좋아졌지. 좋아졌어요. 아프고 좋다. 아이고, 엄마 잘 그랬기네. 잘 그랬지. 내가 운동도 훨씬 좋아졌네. 운동을 얼마 했는데. 과거 통증을 참으며 걸어야 했던 이 길을 이제 한결 수월하게 걷습니다. 너무 좋네요. 어머나, 이렇게 보니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셨네요. 진짜 확 달라지셨어요. 이제 살 것 같은데. 옆에서 보시는 가족분들도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잘 걸으시는 거 보니까. 기분 좋죠. 어머니가 그 전에 허리 아프셔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그럴 때 보면 수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차일피를 미루다가 이 좋은 기회가 돼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들어가실까요? 들어가서. 아이고. 아이고, 집 오기 전에, 아이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아이고, 집 오기 좋다. 아이고. 그래, 내 집이 최고다. 아이고, 뭘, 음식을 뭐 이렇게 많이 해놨노? 많이 잡숫고 건강하시라고. 아이고, 기운도 차리셔야 되니까. 그래 고맙다. 아이고 많이도 해놨네. 예, 허리가 아프시니까 요래 앉으셔가지고. 그래 됐어. 많이 잡숫고 기운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 됐다. 네.
불고기도 다 섞고. 아유 맛있다. 아유. 병원에 밥은 뭐 입맛에 맞았어요? 병원 밥도 맛있고 의사님도 좋고 간호원들도 좋고 다 좋아. 얼마나 친절하고 뭐. 밥도 한 그릇씩 다 먹었다. 우와. 그래서 회복이 빠르셨네. 운동만 열심히 하시면 건강 뭐 자꾸 이제 물리치료 하듯이 운동 걷기 자주 하시고. 맛있게 잘 드시네요. 이제 통증이 없어요. 살 것 같다. 아, 좋다. 잘 드시니까. 맛있다. 물 넣었다. 자석도 잘라놨다 싶고 좋은 애야. 자석들 있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자주 찾아가 음식도 해주고, 이렇게. 좋습니다. 통증도 사라지고, 자식들이 차려준 밥상까지 선물로 받으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아따, 오랜만에 이제 시장 구경 한번 해봐. 통증이 없어지니 자꾸 걸어보고 싶은 어머니입니다. 잘해요. 아이고 이제 안 가 손 나라서 안 가 손 나도 걸어도 된다. 이제 다 나가 걸어도 된다. 잘 걷는. 오랜만에 시장 나오니 좋죠? 좋다. 시장 나오니 좋다. 아이고 고구마도 나오고. 아이고 아쉽니다. 예. 아이고 시장이 오랜만에 나오니 좋네. 참말로 아이고 애무사. 애무사. 아이고 그러니까. 수술도 잘 되고 내 조화가 기분이 맞아. 시장 고기. 아이고 좋다. 그래 잘 됐어. 뭐 물이라도 한잔 먹을까? 아이고 물 금방 먹었어. 마음이 좋은 게로 마음이 좋은 게 아다리가 됐다 내가. 그래 맞아. 인심이 좋은 게 그래 아다리 됐어. 난 사람 때도 아니야. 인심 좋아 착해 가지고. 웃음이 끊이질 않네. 착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 달 있다가 예. 아이야. 이제 통증 없고. 안 아프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셨으면 더 이상 바를 게 없습니다. 어머니 늘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